먼저 몸통 도안을 원단 두 장을 겹쳐서 놓으시고요. 얼굴 도안을 이용해서 도안을 그리신 다음에 밑에 착구멍만 남기고 다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해주시고요. 몸통 도안은 밑에 착구멍만 바느질하지 않고요. 모두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두 짝, 위에 소매 들어가는 입구만 바느질하지 않고요. 모두 바느질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손은 주머니에 창구멍만 조금 남기신 다음에 모두 바느질을 다 해줘서 창구멍으로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몸통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시접을 두시고 다 잘라서 뒤집으신 다음에 밑에 창구멍만 남기시고 다 뒤집어 놓으시고요. 몸통도 밑에 창구멍만 남기시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다리, 팔도 창구멍만 남기시고 다 뒤집어 놓은 상태고요. 팔은 앞쪽에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두 개를 이렇게 다 완성하신 다음에 모두 솜을 넣어주세요. 얼굴 솜, 몸통, 팔, 다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창구멍을 모두 막아주시면 돼요. 위에 솜이 나오지 않게끔 다리 두 개, 손은 옆에 여기 곰돌이기로 창구멍을 다 막아주시고요. 얼굴은 목선, 여기 부분 곰돌이기로 창구멍을 막아주시고 몸통은 그냥 넣으셔서 시접이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솜이 나오지 않게 창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밑에 창구멍을 막고요. 몸통도 밑에 창구멍을 막고 다리, 손 모두 창구멍을 막아서 준비해줍니다. 얼굴과 몸통을 마주 붙여서 테두리로 돌아가시면 곰돌이기를 해서 붙여주시고요. 팔은 보이지 않게끔 붙는 부분만 곰돌이기 해서 양쪽을 달아주시고 다리는 요 반지 선에 꼼꼼하게 달아주시면 몸통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을 미리 색칠 부분을 그려놓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본인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그려놓습니다. 놓으신 다음에 앞에 얼굴 부분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려놓은 앞부분하고 뒤통수 부분은 전부 다 색깔을 칠해줍니다. 원하는 색깔로 칠해주시면 돼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머리 부분을 미리 색칠 부분을 그려놓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본인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그려뒀습니다. 놓으신 다음에 앞에 얼굴 부분만 하지 않고요. 여기 그려놓은 앞부분하고 뒤통수 부분은 전부 다 색깔을 칠해줍니다. 원하는 색깔로 칠해주시면 돼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칠해줍니다. 다 칠하셨으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물감을 완전히 말려주세요. 말려주신 다음에 몸통을 준비해줍니다.